네, Look Our Tea로 또 여러분의 향긋한 하루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ook Our Tea처럼 향긋한 분이시죠? 예, 향기로운 우리 여의도의 보이차. 여의도 보이차? 보이차 참 향긋이 아니었던가요? 원래 장 컨셉 장미였는데 로즈박 아닙니까? 로즈박. 아, 로즈마리. 네. 우리 로즈마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미향에 빛나는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우리. 아, 이거 스킨으로 로즈 워터를 쓴다는 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네요. 아, 네. 아 스킨은 또 로즈 워터를 쓰시는군요. 네, 원래 로즈박이신데.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500ml에 한 15,000원? 아, 그 온몸에 다 저 척척척척 바르시는 거죠? 아, 그렇게 뿌리지는 못하고. 아, 그건 아닙니까? 얼굴 뭐 마몽드라는 제품 사시면 되게 쌉니다. 큰 병에 한 만 얼마밖에 안 하니까. 아, 마몽드 또 좋아하시는 거. 예전에 그 이영애 씨가 광고하던 게 마몽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세대시, 그 세대시군요. 네. 네. 산소 같은 여자, 장미 같은 남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출연한 날 이렇게 장이 그래도 빠지지 않으면 그래도 힘이 굉장히 납니다. 그 월요일 오전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뭐 주말에 별다른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사실 네. 브로드 총재가 어제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죠. 주말 사이에 미국 상이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한 상태에서 브로드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어쩌면 2023년도 내년 정도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더군다나 75BP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블러드 총재가 현재 6월과 7월에 50BP 인하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5BP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낮추었고 더군다나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네. 인플레이션이 잡아지면 내년 정도부터는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시장의 대세 상승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안정을 준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상해 봉쇄 해제 기대감도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금리를 또 내리는 인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오전 한때 이제 102선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달러 강세도 다소 이제 주춤해지니까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좀 줄었고요. 코스피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1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651포인트 그러니까 2650포인트 되는 일단 갔다가 온 거죠. 다만 이제 아침 시장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양시장 차익 매물이 나왔고 외국인은 특히 선물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시 20분경에 기관이 코스피를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뭐 전기전자나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 매수를 중심으로 한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 뭐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힘을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11시경에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5월 한국 수출입 지표 발표인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네?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한 반락을 좀 주었고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뭐 소비 감소 경계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거래 대금이 4조 원 미만까지 감소가 됐으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다만 이제 기관이 선물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오전이 이제 지수 하단이 지지가 됐죠. 예, 더군다나 자체 개발 약품이 이제 정체적으로 중남미 수출 허가 등 개별 호재가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확산 조짐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이 상대로 강세였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동반 매도세에도 한미 정상회담 협력 테마 위주가 좀 더 이어지면서 네. 뭐 원전이라든지 우주 산업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UAM 이런 관련주들이 그래도 강세를 나타냈던 오후였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그 정도 횡보를 계속 했던 시장이 2시 50분경에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늘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장 막판에 다소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다소 이제 좀 올리면서 끝났고요.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관세 인하 관련된 부분이 네. 7월 달 뭐 관련된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시장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중국도 이게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일부 철폐 발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낙폭이 확대됐고요. 중국의 역외 위안화도 급락하면서 강세 전환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은 2년 내에 최저치까지 빠지면서 시장이 아직도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 뒤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장이 올랐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샜던 주식들이 오른 게 아니라 소위 낙폭과대라고 그래서 지난 한 뭐 6개월 동안 제일 안 좋았던 섹터들이 일제히 반등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이오랑 이제 뭐 게임 쪽의 위메이드 같은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장 색깔 자체가 뭔가 강한 힘을 갖고 돌리는 장이라기보다는 좀 뭐 과하게 공매도 쳐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익들이 확정돼가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국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가 만약에 이렇게 철폐가 일부라도 좀 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혹시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있나요? 네, 뭐 사실 뭐 KB증권에서 다소 관련된 분석 자료가 좀 나와서 네. 잠깐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관세 철폐를 한 경우에 미국 CPI가 약 1.3% 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니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 영향이 어떨 건가 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원달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중국의 위안화도 이게 강세 전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혜주를 찾는다면은 뭐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 철폐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면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에서 역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일 늦게 했던 관세부터 좀 이렇게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순서라면은 공산품과 농수산물부터 해서 그다음 소비재 품목, 그다음에 전기전자나 기계철강, 그 제일 마지막에 자동차나 항공통신 이런 순서로 이제 관세 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 이제 발췌를 제가 해온 표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관세 인하를 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단 기술이나 안보와 같은 뭐 분야를 최우선으로 제재를 또 했다는 것은 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다소 좀 낮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 쪽도 좀 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를 네, 보시면은 네. 위쪽에 뭐 기계류라든지 공산품, 뭐 유제품 이런 농수산품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그것부터 들어가면서 두 번째로는 소비재 품목에 대거 포함되면서 이제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단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전기전자나 뭐 기계철강까지 되면은 제조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죠. 최근에 미국이 많이 빠지는데 왜 한국이 덜 빠져요? 물어보신다면 미국 대비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덜 빠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공산품이나 농수산물, 소비재 품목 이쪽이 이제 대거 관세가 인하될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IT 가전이나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제재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 강화를 할 때 반도체 관련된 동맹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이야기됐고 이번에 이제 뭐 웨이퍼에다가 사인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벌일 정도면 반도체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은 미국 현지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된 캐펙스 투자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도 수혜 업종에 속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뭐 뉴욕에 있는 새로 짓는 엄청 비싼 콘도인데 완공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산 문고리가 지금 도착을 안 해갖고 문고리는 수도꼭지가 안 해갖고 아 진짜요? 지금 완공이 안 떨어진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 좀 상징하는 바가 어쨌든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런 뭐 봉쇄나 네. 관세들의 영향이 어쨌든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좀 디테일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겠다는 그러니까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네. 근데 결국 관건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국 화웨이 규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로 상장되는 소위 좀 보안과 연관돼 있는 테크 기술들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보였었는데 네. 뭐 이 부분까지 풀기에는 좀 뭐 먼 기대감인 것 같고 일단은 소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소비재나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뭐 공산품 뭐 일부 뭐 농수산물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철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라든지 아니면 테마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아이폰 관련해서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아이폰 뭐 14번째 시리즈 공개가 4개월 남았는데 이 카메라 모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는 뭐 분석 전망이 됐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관련된 모델이 뒷면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교체 수요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뭐 리오프닝하고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관련된 사진 찍는 수요가 많이 늘겠죠. 그래서 화소수, 카메라 해상도를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뭐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되게 많이 이제 생산이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위탁 생산 물량을 좀 확대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봉쇄되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너무 봉쇄가 심하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 되게 심했고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장기간 봉쇄하면서 제품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결국은 이번 분기 애플 매출이 80억 달러, 약 10조 2천억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최근에 애플 관련된 주식 매도도 약간의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네네네. 애플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다변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LG 이노텍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뭐 BH, 자화전자, 퓨런티어, LG 디스플레이 다 좋았는데요.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카메라하고 OLED 관련된 이슈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9년도부터 아이폰에 12메가픽셀 관련된 전면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후방 카메라는 다소 이제 화소수가 좀 높고 전면 카메라는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좀 화소수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022년부터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AF 그러니까 오토 포커싱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고 이게 판가가 기존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폭스콘 그룹의 CMBU라든지 럭셔 그룹의 코웰 그다음에 윙텍 그룹의 오필름 이렇게가 4대 3대 3으로 거의 다 이거를 이제 점유율을 다 생산을 해 왔죠. 전면 카메라 쪽. 그러니까 한국 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21년 오필름 이 벤더 제외가 되면서 CMBU나 코웰이 양분하면서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은 아이폰 14 부분부터 역대 처음으로 전면 카메라에 이제 한국산 제품, 그러니까 LG 이노텍 제품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중국 쪽에 폭스콘 쪽에 기술 이슈, 그러니까 콜 테스트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부품에 대한 품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진입이 앞당겨진 걸로 봅니다. 원래 LG 이노텍이 한 내년 정도부터 트라이를 해서 이제 가시성이 있다. 이야기된 것들이 1년 정도 앞당겨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중국 업체가 뭔가 퀄리티 문제가 좀 생겨갖고 그렇죠. 저희가 탈락하면서 바로 조금 더 예상보다 빨리 진입하게 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외 생산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 상태에서 그 폭스콘 쪽이 이제 콜에서 떨어지면서 그 이제 룸이 발생하면서 1년 정도 앞당겨진 거죠. 네. 그래서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기존의 아이폰 12메가픽셀 AF 관련된 후면 카메라 생산 시설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8메가 그 관련된 48메가픽셀 관련된 기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전면 카메라는 중국 업체와 일본 샤프가 주요 공급사였는데 대부분 이제 뭐 단가가 3분의 1 수준에서 저가 품목이라서 한국 카메라 업체들이 별로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오토 포커싱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두세 배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매출처가 하나가 생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이 뭐 성장 속도가 다소 앞당겨졌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다소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노텍이. 네. 그리고 OLED 관련해서는 또 어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플 쪽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 담당하던 BOE가 애플 아이폰 14 OLED 물량을 완전히 뺏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국 이유가 업체들이 확실히 이제 좀 어려워지네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BOE가 사실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초 아이폰 OLED 설계를 이미 변경한 것을 애플 쪽에 발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밑장 빼다 걸렸죠? 네. 아, OLED 설계를 당연히 이제 그 원래 주문한 대로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BOE가 뭐 아, 이건 이렇게 좀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임의로 변경했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잘 해보려다가 네. 어. 그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의 변경한 것을 애플 쪽이 알게 돼가지고 아이폰 14용 OLED 물량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 이제 당초 업계에서는 BOE가 아이폰 14 모델 일반형 그러니까 6.1인치 관련된 OLED 물량 그게 약 3천만 대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이 물량을 배정받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해당 물량을 2천만 대 수준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리고 1천만 대 수준은 LG 디스플레이로 배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하나의 같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BH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애플 향으로 나가니까 자연 이제 수혜를 받을 거로 보는 건데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이노텍 공이 지금은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소식들이네요, 그죠? 그렇죠. 경쟁 업체들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 밴더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소식이고 이게 또 마침 그 바이든 대통령 이제 한국 방한 기간 전후로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미의 어떤 기술적 동맹 관계 강화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좀 해석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더 그래서 상승 효과를 더 봤군요. 약간 좀 시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설계도를 바꾼다던가 본인들의 스펙대로 안 하는 거 굉장히 민감한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산을 빼고 나면 상당히 유력한 대안들이다 한국 밴더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뉴스 자체는 뭐 국내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우리 거 써보면 계속 또 쓰겠죠. 이미 뭐. 쓰고 있어요. 네. 이미 쓰고 있는데 더 갖고 네. 가는 거죠. 이제. 뭐 자 그리고 해운 업종 어땠습니까? 네, 뭐 BDI 지수가 이슈가 됐습니다. 뭐 3,34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전주 대비 8% 상승. 그래서 2주 연속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도 공급 감소를 통해서 이제 18주 만에 반등이 성공하고 있고요.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도 전주 대비 0.4% 상승하면서 4,1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벌크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의 철광석 항구 재고가 1.36억 톤 정도니까 네. 연초 1.6억 톤에서 빠른 속도로 재고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철광석이나 석탄 가격 상승 때문에 투입 비용 부담도 커진 일부 제철소가 이 품질이 낮은 인도산 철광석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재고가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산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 지역 즉 인도발 철광석 물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석탄 장거리 수송이 증가하면서 이제 비선호 노선이었던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유럽향 노선 운임도 대서양 횡단 노선 운임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관련된 운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황 중에 탱커 시황 같은 경우도 뭐 중국형 원유 수요 감소 때문에 원유 운반선 운임 하락이라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에너지 도입량 증가 때문에 LNG나 뭐 LPG 이런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중심으로 또 운임이 되게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금 현재 뭐 상해 관련된 이 해운임이 전체적으로 2020년에 3배 이상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된 에너지 운송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중국 봉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기존 공급망 전력 수정으로 인해서 화주들의 협상력이 되게 약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주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게 힘들어지니까 뭐 BDI나 이런 지수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피크아웃을 치더라도 좀 연착륙 쪽으로 좀 가지 않느냐 이런 안도감 때문에 뭐 HMM이나 뭐 대한해운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HMM 정도를 여전히 뭐 탑픽으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발진 같은 거 나고 막 이렇게 네. 돼 있던데요. 이게 천연두와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뭐 천연두보다는 좀 가벼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뭐 근육통, 오한, 피로감, 독감과 유사한데 발열이 이제 1일부터 한 3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얼굴이나 전체 일어나고요. 2~4주 정도 가량 지속 이후에 통상 무난하게 이게 좀 마무리되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건데 아프리카는 의료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뭐 치사율이 최대 10%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파로 보면은 뭐 기도나 뭐 눈, 코, 입 등 뭐 손상된 피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는 과거 이제 최근에 2003년도에 발병해서 당시에 70여 건 정도 사례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위쪽 보시면은 스페인 쪽이 확정 환자 수가 40명 그리고 의심 환자 수 51명으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23명 확정에 의심 환자 11명. 그다음에 영국이 20명 확정에 의심 환자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쭉쭉쭉 나오면 확정 환자 수가 108명 그리고 의심 환자 수가 91명이니까 글로벌리 한 200건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확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벨기에가 글로벌 최초로 확진자에 대해서 3주 자가격리 지시를 벨기에 쪽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가 좀 더
그러겠죠. 커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법이 뭐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법은 사실 없긴 한데 기존 천연두 백신으로 한 85%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HK이노웬이나 파미셀, 뭐 녹십자, MS 등이 주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9년도 덴마크 제약사인 바바리안 노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백신인 자이니오스라는 백신이 개발됐고 미국에서 FDA 승인이 이미 나 있는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HK이노웬이나 이쪽에서 지금 뭐 이 관련해서 뭐 내겠다고 이야기는 뉴스는 했지만 19년도에 이미 백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증상도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이제 뭐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뭐 섹터들 좀 볼까요? 네, 엔터주. 엔터주. 뭐 조금 예,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예, 주말간 뭐 원숭이 두창 확대 뉴스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소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 보이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우려가 약간 뭐 있는 것 같고요. 센티적입니다. 센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PEF라고 해 가지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가입권 때문에 이제 중국의 구두 견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해했죠. 이것 때문에 뭐 한한령 관련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제니와 BTS 이 제주도 여행 관련된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관련해서 하이브와 YG 관련된 투심이 다소 조금은 센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투심이 악화됐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 여튼 블랙핑크의 뭐, 제니랑 BTS의 B.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 오늘 약간 투심이 좋은 쪽보다는 좀 나쁘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종종 가끔 이해 안 되는 게. 네. 그 사귄다고 쳐요. 연애를 해. 그게 뭐 그렇게 섭섭한가? 팬 입장에서? 어우, 섭섭한 사람도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잘 사귀면 뭐 어차피 나랑 사귈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확실히 예전에 한 뭐 10년 전 아이돌 팬덤 문화보다는 많이 지금의 팬덤 문화는 조금 더 성숙한 측면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뭐 진짜 뭐 굉장히 몰입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들은 속상할 수 있죠. 네. 근데 오늘 엔터 같은 경우는 뭐 네. 전반적으로 좀 약세긴 했는데 종목별로 보면 조금 개별 이슈들이 좀 각각 달랐던 게 네. SM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뭐 블룸버그 빠링과 카카오에서 또 다시 뭐 인수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반등을 좀 세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말 넘어 후속 보도가 없으면서 지난주 단기 반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YG는 제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YG 엔터가 이제 빅뱅 컴백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빅뱅이 컴백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가 약간 팀이 해체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곡을 발표하면서 실제 지금 곡을 발표 활동도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예, 그 저 빅뱅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나온 아티스트가 제일 유력한 게 블랙핑크가 한 여름 정도에 컴백한 걸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제니의 열애 자체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컴백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일부 조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엔터 말고 또 비슷하게 영화 뭐 극장 이쪽은 계속해서 분위기는 좋죠. 아, 분위기가 뭐 지금 저도 좀 놀라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에 전국 관객수가 토요일만 122만 명, 그리고 일요일 날 113만 명. 어떤 관객이? 전체 주말 아, 전국 관객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팝콘 호황에 더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개봉 5일 차 지금 누적이 360만 명. 5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난번 1편이 688만 명이니까 네. 거의 뭐 절반 넘죠. 5일 만에 절반 넘는 지금 이제 상영을 이제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극장과 호황입니다. 그래서 뭐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는 컨텐츠 중앙이 이제 제작 레이블인 BA 엔터가 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배급도 메가박스가 배급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 중앙이 상당 뭐 제일 좋은 뭐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CJCGV나 쇼박스 등도 움직였는데요.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재밌는 차트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약간 그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저게 스파이더맨
관련된 최근에 보면 한 700만 정도 갔나요, 저게? 네, 네. 그 정도 갔던 추이입니다. 근데 위쪽에 파란 선이 보시면은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스파이더맨보다 추세가 훨씬 빠르고 높게 시작을 하고 있죠. 추세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한 560만 이상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아직도 괜찮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왼쪽에 조그맣게 보는 회색이 있는데 그게 64만 8천만 명 정도, 8천 명 정도 되는 게 저게 이제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 1일차 이거든요. 스코어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렇게 쭉 시작되면서 업데이트가 다 안 된 거지만 5일차에 이미 그 지금 벌써 뭐 아까 5일차에 360만이면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지금 흥행이 빠르네요 지금. 아, 그러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흥행 속도 상당히 빠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메가박스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콘텐츠들이 중앙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좀 받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일별 관객수입니다. 이게 이제 월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작년이고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올해거든요. 월별로 보시면 1월 때를 보시면은 스파이더맨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2월, 3월, 4월 조금 이제 비슷하게 나오다가 이제 5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근데 5월은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관련된 영화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5일밖에 안 됐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다른 극장들이 개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 개봉 일과 맞춰서 5월, 6월 그다음에 7, 8월 관련된 그 개봉 일자들과 관련된 표를 보여주시면 보입니다. 조금 잘렸는데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주시면 위로 보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5월달에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와 범죄도시가 들어오고 6월달에 주라기, 뭐 브로커, 마녀, 두 번째 탑건, 뭐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고 7, 8월 최대 성수기인데 그때도 뭐 토르 관련된 이야기, 외계인, 한산, 뭐 비상선은 헌터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쭉 이제 나열돼 있고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아바타 두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블랙팬서 이런 뭐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라인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노량도 나오는군요. 그렇죠. 한산. 예. 이게 이제 명량 다음에. 그렇죠. 시리즈 왕들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 그때 뭐 최대 관객수가 아마 국내에서는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관련된 뭐 세 번째 아마 시리즈인가요? 이게 그게 나오니까 또 기본적으로 관객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5월 이후에 이제 그 라인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극장 관련 쪽은 좀 빠르면 2분기 정도의 BEP 정도 올라오지 않나 이런 말 정도 나올 정도로 뭐 빠르게 지금 가장 리오프닝 중에서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정도라 아마 그렇고 아마 올해 연말에는 아마 아바타 때문에 3D 안경을 다시 쓰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 만든 새로운 아바타 시리즈는 굉장히 뭐 기대감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비주얼 쪽이나 그쪽도. 그래서 아마 극장 쪽은 상당히 기대감이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 주변에도 범죄도시 2 보신 분들은 굉장히 뭐 평들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마동석 배우가 팝콘 먹는 사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팔뚝이 이제 되게 굵어가지고 그 팝콘이 소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대자 팝콘을 먹고 있는 거라고 그런 짤들도 돌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뭐 표에도 보셨지만 월에 극장 가장 성수기는 7, 8월 여름이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 대작이라는 것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7, 8월 시즌이 되게 밋밋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보면은 뭐 되게 힘주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보다 여름 극장가는 확실히 더 좀 핫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이제 리오프닝 확실하게 가장 먼저 아마 피부로 느낄 만한 곳이 그런 극장 이런 데 아닐까 싶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네. 당장 여행 가기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나가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니까 이제 들어가는 네. 게 극장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되게 어려워서 은근슬쩍 티켓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뭐 1,000원씩 이렇게들 쭉쭉 올리고 평일에도 꽤 비싸고 주말도 비싸고 시간대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IMAX는 더 비싸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 효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코로나 때 올려놨던 가격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예, 거기 관련해서 뭐 히토류 쪽의 관련주들이 좀 달렸습니까?
네, 뭐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IPEF라는 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이 미국 중심의 어떤 동맹이나 파트너들 관련된 반도체나 히터류 등의 핵심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되게 불편하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국이 히터류를 앞세워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원 전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경고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로서 부각됐던 뭐 동국 RNS나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그다음에 유니온 이런 종목들도 반짝했는데요. 이 그 히터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 때도 꼭 들어가는 뭐 소재로 제가 알고 있고 되게 많이 쓰이고 이 자원 중에서 되게 희귀하게 보인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거의 다 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되게 좀 파괴력은 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전쟁을 한다면 되게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히터류 테마는 그냥 테마주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뭐죠? 사실 실제 히터류 테마로 국내 기업들이 큰 돈을 벌은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히터류 매출이 주력인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생기면 네? 그때 뒤에 항상 나오는 게 히터류를 수출 규제를 해서 중국이 뭔가 이제 시위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그러면 이제 히터류 관련주가 한 번씩 이제 테마로 올라가는 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요거는 미중에 대한 갈등 언급이 나오면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공식을 보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장 끝날 때쯤에 대중 관세 인하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 했기 때문에 아마 요게 또 뭐 내일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테마는 철저하게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네. 뭐 좀 뭐 피해를 일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한미 반도체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좋았죠. 네, 뭐 역시 뭐 웨이퍼 관련된 이벤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오히려 뭐 미국이 중국 쪽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동맹과 협력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KB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오히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 노력에 대한 방향성이 뭐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졌다. 특히 네.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안보 동맹을 갖다가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완전히 확대 발전시켰다고 할 것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 내용이 핵심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계획이 미국 쪽에 집중되면서 미국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요구를 많이 받을 것이다.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업종 내에서 중소형주 수혜 특히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 증설에 따른 뭐 미국 시장이죠.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 수혜 가능성이 대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솔브레인, 덕산테코피아 이런 것 좋았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을 위한 미국 반도체 소재 공장 건설도 소식이 오늘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 따라간다고 하는 동진 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두 개 섹터만 더 볼까요? 네, 뭐 대부분 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요. 특별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UAM 관련된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인공지능까지 엮여가면서 되는데 다만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제 미국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3천억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2025년까지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로보틱스나 UAM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에서 좀 더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총 105억 달러 그러니까 13조를 투자하기로 결정돼서 뭐 오늘 레온테크라든지 그다음에 SP 시스템즈 그다음에 인포뱅크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좀 테마성이 강하긴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공식화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기대를 갖는 것 같고요. 네. 방위 산업과 전쟁 테러 뭐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미국과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서 RDP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공급 부분에서 이제 공급망이나 공동 개발, 제조 같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협정이 체결되면은 이게 연간 50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 쪽에 이제 국방 조달 시장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그 입찰 관련된 참여 때 일종의 무역 장벽인 미국산 우선 구매법 BAA 이제 법이 있는데 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되면은 한국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되게 유리한 작용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 국방 분야의 FTA 체결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조금 흘러가면서 이야기 나온 것도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를 미국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의 서명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세계 2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가 독일 나치에 이제 이겼을 때 수세에 몰리다가 이기는 계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미국이 당시에 러시아 쪽에 무기를 무기한 공급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가 전세를 뒤엎고 독일에 승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투기 보낸 것만 14,500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보냈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이제 전세가 뒤집히면서 2차 대전을 이제 승리를 그, 예, 러시아가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이게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법안이 됐지만 결국은 무제한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했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오래된 이런 어떤 전쟁 관련된 물자를 보내고 새롭게 이제 군수 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뒷받침된다는 부분에서는 일거양도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방위산업체가 결국 국내도 유럽이나 이쪽도 수출도 최근에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실적 모멘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집중 있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 딱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쪽.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동선언문에서 뭐 우주탐사 공동연구 촉진 네. 관련된 법인데요. 이게 미국 관련해서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사가 2025년까지 달에 우주비행사 2명을 착륙시키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공동선언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발 같이 하는 거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게 KPS라고 하는데 이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뭐 LIG 넥스원, 네. 인텔리안 테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 방산 우주 항공 산업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하루를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주 비행사 두 명 착륙시키는 거야 옛날에 다 한 거 아니에요? 뭘 25년에 또 계속 보내니까 목표로 하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그 오늘 섹터 보시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네,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의제에 올라갔던 테마들이 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사실 지난 1, 2주 동안 이쪽에서 제일 먼저 올랐던 거는 기아 자동차가 조지아 공장 이제 투자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거의 같이 따라갈 걸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들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쪽 섹터 먼저 오르고 이제 후발에서 이제 소위 이제 바이든 시리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SL이랑 화신이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방한 일정 끝나고서 계속 올라가다가 단기로 좀 시세 차익 매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쪽 섹터들은 앞으로 좋아지는 그림들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기대감이 사실 지난 1, 2주 동안 선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오늘부터 바이든 대통령 갔으니까 내일부터 매출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보다는 일단 좀 뭐 선제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차를 두고 투자 시기를 조율하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오버슈팅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이미 예, 예, 이미 오버슈팅 했고 오늘은 약간의 끝물에서 좀 더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일단은 뭐 실적단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아니죠. 조금 네. 길게 보시는 호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내일 모레 다시 우리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